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EV3 로봇의 기본적인 코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EV3 LME 프로그램입니다. 이 LME 프로그램에서 파일, 그리고 새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EV3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선 여기 아래쪽에 6개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 블록 팔레트가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동작, 흐름 제어, 센서, 데이터 연산, 고급, 그리고 마이 블럭으로 이루어진 팔레트로 EV3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이시는 실행 블록입니다. 이 실행 블록은 반드시 한개 이상 존재하여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아래에 있는 팔레트 중에서 블록 하나를 붙이시면 이렇게 실행 블록과 똑같은 진한 색으로 블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실행 블록이 없다면 블록은 이렇게 흐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흐리게 나타나게 되면 아무리 EV3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를 눌러도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실행 블록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LME 프로그램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프로그램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행 블록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블록을 하나씩 붙여 이어 나가시면 그 순서에 맞게 EV3가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미디어 모터 블록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순간 블록의 맨 위에 포트, 이 포트를 먼저 읽고, 그다음 아래에 있는 그림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읽어 나가게 됩니다. 이 블록을 단어로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A 포트, 미디어 모터, 파워 50, 1회전, 강제 정지 이렇게 됩니다. 이 다섯 개의 단어를 문장으로 얘기하면 A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 모터가 50의 파워로 1회전하고 강제 정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방금 해석한 것처럼 EV3가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EV3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의 실행 버튼에 누르시게 되면, 네, 지금처럼 아까 해석한 대로 미디어 모터가 50의 파워로 한 바퀴를 돌고 멈추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블록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시면 좀더 빠르게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옆에 붙어 있는 라지 모터도 움직이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동작 팔레트에 있는 라지 모터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미디어 모터 블록 옆에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똑같이 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게 되면 미디어 모터가 움직이고 난후 라지 모터가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작성한 것처럼 미디어 모터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라지 모터가 작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디어 모터가 정지를 하는 순간 바로 라지 모터가 움직이게 됐는데요. 이두 개의 모터가 약 1초 정도 텀을 주고 움직이고 싶을 때는 아래에 있는 흐름 제어 팔레트에서 대기 블록을 미디어 모터와 라지 모터 사이에 붙여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미디어 모터가 돌고 미디어 모터가 멈추자마자 1초 동안 기다렸다가 라지 모터가 움직이게 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동작하시면 미디어 모터가 회전 후 1초 뒤에 라지 모터가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 블록들을 각각 한 번씩만 실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인 라지 모터 블록이 끝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여러 번 반복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 이렇게 뒤에 붙이셔도 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붙이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나 무거워지고 너무나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흐름 제어 팔레트에서 루프라고 있습니다. 이 루프는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블록들을 왼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작성했던 이세 개의 블록을 루프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블록에서부터 루프 내부에 맨 오른쪽에 있는 블록까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작동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있을 때 프로그램을 정지하고 싶으실 때는 EV3 인텔리전트 브릭에 보실 때 이쪽 왼쪽에 있는 취소 버튼을 누르시거나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프로그램 중지를 누르시게 되면 로봇이 멈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좀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아래에 적혀있는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거나 혹은 이메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